봅시다. 아까 얘기했듯이 집에 상문이 끼어 있고 또 이런 데는 안 다녀봤기 때문에 네. 다른 얘기는 일단은 뭐 얘기해줘도 본인이 몰라. 네. 부모 덕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. 네. 내가 참 살면서 있잖아. 사실 본인은 어렸을 때도 그렇게 부모님하고 그렇게 뭐 이렇게 애지중지 뭐 이렇게 붙어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남의 집을 좀 떠돈다든가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어야 되는 사주예요. 아, 네네. 응? 맞아요? 네, 맞아요.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태어나기를 참 그렇게 태어났어. 그래서 부모하고도 그렇게 같이 있으면 나쁜 건 없어. 네. 근데 이렇게 떨어져서 살아야 돼. 아, 그래야 돼요?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. 아. 그리고 본인은 조상의 왕래도 많고, 우리가 봤을 때는,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듣기만 해요. 알고만 있어요. 조상의 왕래도 많고, 조상의 풍파가 참 많아. 집에. 그래서 내가 좀 고달프다라고 가는데, 그렇다고 내가 부모의 도움을 아예 못 받는다. 이 소리도 안 나와, 사실. 아, 그래요? 아예 못 받는다 소리는 안 나와. 지금 뭐 해요?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. 쉬고 있어? 네. 몇 월생이에요? 저는 6월생이에요. 6월 20. 음력이에요? 양력이요. 그냥 봅시다. 나한테는 지금 여기 네. 일을 쉬고 있다 그랬잖아. 네. 이게 딱히 활력이 없어. 활력이 없다고요? 어디 뭐 직장을 뭐 들어가야지 이 마음은 있지만은 그냥 내가 어디 뭘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없다고. 맞아요. 그러니까 내가 참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것 참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무기력해. 그리고 사실 직장을 구하기도 네. 내가 넉넉치가 않아. 어디 가고 싶어 직장? 가고 싶은 건 없고 하고 싶. 그런 게 있긴 해요. 뭐 하고 싶어요? 제가 또 게임을 좋아하거든요. 게임? 네. 그래가지고 게임 BJ? 게임 DJ? BJ. 유튜브 뭐 이렇게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? 네네. 아프리카 방송 뭐 이런 거. 이런 걸 계속 했어요? 아니요. 해보고 싶어요. 아프리카 방송? 제가 일은 꾸준히 오랜 못하는데 게임은 10년 동안 했거든요. 그 게임만. 사실 제 본인도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. 끈기가 네. 별로 없어. 네. 그리고 내가 흥미 있는 걸 해야 되고 누가 또 잔소리하는 것도 싫다. 네. 듣기 싫잖아.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거를 뭐 지금 당장 뭐 시작한다 이렇게는 안 들어와 나한테는. 네. 지금 8월이잖아요. 네. 다음 달. 9월 달? 다음 달부터 들어가는데 본인 내년 되면 이거 또 쉰다. 그래요? 그러니까 이게 뭐 고정적인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본인하고 안 맞아. 자유롭게. 차라리 이 시간대도 뭐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자유롭게 하고. 그래서 이거 게임 DJ 안 맞는다 얘기가 아니에요. 본인 끈기 문제라 얘기야. 이게 돈이 좀 되나? 벌이가?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, 네, 그렇죠. 근데 못 버는 사람들은 아예 못 벌고. 아예 못 벌고? 네네. 돈이 안 된다 소리가 안 나와서 그래. 본인이 이걸 했을 경우에. 이거 해요. 아, 괜찮아. 그래요? 해서 이게 초반에 좀 돈이 벌리나 봐. 네. 초반에. 나는 모르겠는데. 이게 돈이 안 된다 소리가 아니라 이게 만약에 돈을 버는 기준점이 이렇게 일자라고 치면은 네. 여기서 여기까지면은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 근데 내년 되면 내가 좀 게을러져. 아, 쭈쭈매. 그때 뭐 이렇게 게임 하면서 뭐 아이템 사고 이러나? 아니요. 그런 건 아니고 있어요. 이렇게 올라가. 네. 그러다가 내가 게을러서 떨어져. 아. 근데 그 게을러서 떨어졌을 때 다시 복구하기가 힘들다. 아. 무슨 말인지 알았죠? 네. 그러니까 하려면은. 내가 시간을 딱 어떻게 이렇게 정해놓기보다는 이게 뭐 자율방송도 있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. 근데 네네. 요거를 좀 규칙적으로 잘 하는 게 좀 중요해, 본인한테는. 끈기. 끈기 있게 해야 돼. 그래요? 응. 그리고 정신이 없어. 저요? 응.
그게 무슨 말이에요? 생각이 이렇게 생각 나는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. 생각을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아. 맞아요? 잡생각이 많아요. 왜냐면 내가 이렇게 집중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. 본인을 보고 있으면 내가 이 얘기를 하다가 지금 또 머릿속에 딴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야. 아 그래요? 생각이 많아. 그 본인 말대로 잡생각. 네 맞아요. 잡생각이 많아서 집중이 안 돼. 그래서 요거는 본인이 요쪽으로 가다가 지금 31살이란 말이에요. 네. 33살 되면은 나한테 무슨 변화가 생겨. 아 그래요? 그리고 그것도 궁금해요. 남자 결혼은 할 수 있는 남자친구 있어요? 아니요 없어요. 남자친구라 밖에 안 나가? 네. 모래 자라 오셨냐가 나가야 생기지. 아 그래요? 응. 상처가 좀 있었나 봐. 네. 상처가 좀 있다는 얘기를 우리 선녀 애기씨가 해주고 그리고 네네. 나가야 남자가 생기지 하는데 주변에서 소개를 한다고 해도 내 성에가 안 차고 본인이 내가 연애를 해서 만난다고 해도 알고 보면 그닥 그래서 상처가 있다는 얘기를 해. 그래서 남자는 내가 결혼이라는 거는 35. 아 그래요? 결혼을 못하진 않아. 아 그래요? 결혼 못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거든요. 35에 이런 운기가 와요. 이때 남자가 드는데 그거 내가 100%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. 네. 근데 본인이 타고나기를 복이 없다. 남자. 근데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뭐 우리가 봤을 때 알콩달콩 이런 건 없어. 그냥 한 울타리를 꾸려서 내가 안정적으로는 가. 결혼 못하진 않는데. 아 그래요? 왜 못한다는 소리를. 그리고 그런 거는 나는 그래요. 내 선택에 따라서 점은 달라진다. 내 선택에 따라서 무엇이든 결과물이 달라지잖아요. 네네. 내가 노력해야 돼. 그래서 결혼 못하진 않고 35 되면은 또 괜찮은 남자라서 혼기가 있으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. 너무 늦다. 더 빨리 가고 싶어서. 근데 벌써 늦었는데. 에이 요즘에 이런 거 안 늦다. 그래서 아이고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요즘 올해 내년에는 본인이 아마 2018년도 19년대 때부터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. 내가 봤을 땐 그래요. 네네. 스트레스 그리고 정신적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. 내가 힘들어. 2018년도부터 주변하고도 부딪힐 수도 있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배신이나 상처도 있을 것이고 네네. 내가 인간관계를 해서 참 힘들지만 돈도 돈이지만 본인의 돈 뽑았다 소리는 안 나와 내 입에서. 아 그래요? 끈기. 끈기가 제일 걱정인 거네요. 끈기.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만 조심하고 아프리카 방송해도 괜찮고 돈 못 번다 소리 안 나와요. 사람이 살면서 돈을 버는 운기가 있어. 네. 근데 그게 지금부터라고 생각을 하면 난 좀 괜찮을 것 같아. 내가 뭐 떼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. 네. 떼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5배 정도는 괜찮다. 제가 여태까지 뭐 한 게 없거든요. 딱히 직장을 다닌 것도 없고 다녔어도 뭐 친구들 밑에서 일을 했었고 안정적인 직업이 없어가지고 그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. 근데 끈기.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. 끈기만 있으면 돼. 아프리카 방송 얘기했잖아요. 이것도 돈이 안 된다 소리는 안 나와. 그러니까는 구독자가 안 된다 소리도 아니고 그리고 본인이 머리 나쁜 사람은 아니야. 그래요? 남들이 생각 안 하는 아이디어. 예를 들어 이런 방송인 거를 했을 때 남들이 생각하는 거 남들이 하는 거랑 똑같이 하진 않잖아. 잘 생각해봐요. 근데 본인이 이게 뭐가 번뜩해서 인기가 좀 있을 것 같아. 근데 결과물은 끈기. 네. 계속 이렇게 이 방송이라는 게 이렇잖아요. 뭐 새로운 뭐 남들하고 차별화된 거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. 네. 그런 쪽으로 해서 본인이 재미를 찾으래. 본인이 지루하지 않게. 그러니까 무기력한 걸 좀 없애야 돼. 아 그래요?
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네. 괜찮아요. 이렇게 해서 가면은 35. 또 궁금한 거 있어요? 건강? 저 건강. 하나 물어볼게요. 네. 담배 피워? 네. 본인은 타고나기를 네. 기관지, 호흡기 네. 이런 쪽이 좀 안 좋아. 이게 보면은 사실은 본인은 신경적으로도 좀 예민할 수 있고 그리고 코 이런 호흡기 있잖아요. 네네네. 비염, 비강, 네. 폐 이런 쪽 본인 좀 조심해야 돼. 아 그래요? 올해 내년에 숨이 차다든가 기침을 많이 해요. 그러니까 기관지 아까 얘기했잖아요. 네네네. 호흡기 이런 것 좀 조심해야 되고 내년 들어가면은 자궁. 아 그래요? 자궁 쪽도 검진 잘 받아야 돼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네네. 그리고 본인은 살찌면 안 돼. 그래요? 응. 살 찌우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? 응. 딱 그 상태가 딱 좋아. 아, 살, 본인이 살이 좀 붙으면 아 이거 이렇게 뚱뚱하게 살찌면 안 된다고. 그러니까 네. 왜 그러면 본인 병 나 금방 병으로 쳐. 아 그래요? 그래서 좀 조심해야 돼. 그리고 집안으로도 원래 본인 집안으로도 이런 호흡기나 이런 뇌 쪽 있죠. 네네. 뇌출혈, 뇌경색 이런 쪽으로도 이 질병이 내린단 말이야. 네. 알아요? 누가 그런 분이 있는지? 이제 할머니. 왜냐면은 그런 질병이 내리기 때문에 본인이 관리를 잘해야 돼. 그래서 이 혈액이 좀 깨끗해야 되는 거 그런 거 신경 써야 되고 일단 네. 올해 내년 기관지 호흡기가 올해 내년에 더 조심해야 되고 이쪽 뇌혈관 질환 이런 쪽으로도 좀 신경 써야 돼. 이것도 유전이에요? 네, 이런 쪽도? 이게 뭐 유전이라는 것까지는 나는 모르겠고 나는 그냥 점이 나오는 대로 얘기를 했거든. 근데 이런 쪽으로 질병이 있다 소리를 하셔. 그러니까 본인도 그 유전자로 태어난 거잖아. 네.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그건 좀 신경 써야지. 네네. 그래서 나는 담배는 좀 끊었으면 좋겠다. 숨 차는 증상이 와. 아 그래요? 가만히 있어도 아 내가 숨이 차 지금. 아 그래요?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또 이렇게 숨이 차시는 분이 집에 계셔서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. 나는 이제 그런 걸 타니까. 네네. 근데 본인도 거기에서 속한 거죠. 조카? 속한 거죠 저도. 당연하지. 그리고 본인의 집이 네. 우리처럼 이런 무당이 없다 소리가 안 나오는 집이야. 네. 양쪽 집에서 모르죠? 저는 그거 금시초문인데 자손을 빌어서 나왔다 소리가 나와. 네. 어쨌든 근데 엄마 아빠 둘 다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영향도 많이 타요. 네.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또 생기고 요런 부분은 본인이 알고만 가요. 네. 궁금한 것도 있어? 아니요. 없어? 네. 요것만 좀 잘 챙겨서 하고 네. 이 무기력한 거 신경 많이 써요. 이게 감정이 다운되면 본인 한없이 다운된다. 네. 알았어요? 네. 이거 잘 해봐요. 괜찮을 것 같아. 다음 달이요? 응. 다음 달부터 하게 될 거야. 어차피 이번 달은 한다 소리가 안 나와 나는. 준비하는 거, 알아보는 거, 그리고 더 알아보고 해야 돼. 그래요? 하다 보면은 본인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둘이 같이 할 저기가 있을 것 같거든? 그래요? 이렇게 해봐요. 네. 지금 운기 받을 때, 운 괜찮을 때 지금부터 준비해서 잘 해야 돼. 기회?